15번 보니까 지금 문제부터 우리 읽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문제문이 자,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report? 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report라는 자체가 이게 기사잖아요. 기사의 목적이 뭐냐라고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정독해야겠죠. 자, 보니까 The 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이 제공합니다. Licenses. 라이센스가 뭐죠? 어떤 허가증, 자격증을 제공하는데 that 이하를 제공한대요. 이놈이 허용한답니다. Senior citizens, 노인네들이 to access, 접근하게끔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트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가 뭐야 이게? 공짜죠? 그러니까 공짜로, 그러니까 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무료로 텔레비전을 볼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목적이니까 그 이건 기사문이기 때문에 뒤에 however라는 거 나오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사는 명확하게 처음에 어떤 본인의 그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필요 없고 바로 choice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뭐니까? To identify which television viewers are eligible for free services. 자, 구분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which television viewers? 어떤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are eligible? eligible 뜻이 뭐죠? 예, 어떠어떠한 자격이 있는 이런 겁니다. For free service. 일단 얘는 지금 그 senior citizen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는 답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B번 To describe ways applicants can contact the licensing department. Describe 묘사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방법을 applicant. 자, applicant 하면 이게 뭐 지원자입니까? 예. 그 지원자들이 can contact the licensing department. 그러니까 이 허가부서, licensing department, 허가부서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거는 지금 너무 들어갔는데, 이거는 too 디테일이에요. 내용이 틀린 것 같지 않지만. 그러면 C는 to notify, 알려주고자. 뭐를요? Applicants of services they receive from television licenses. 텔레비전 허가증으로 받는 서비스를 알려주고자. 이거는 지금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좀 쳐보세요. 이거 되게 트리키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느낌이 뭐냐? 텔레비전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들이 받는 서비스 요거를 지금 알려주고자. 근데 원 의도는 뭐냐? 텔레비전을 볼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10번은 아니고. 자, 그러면 D는 뭡니까? To explain how all the viewers can show their they qualify for free service.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하고자. 어떻게 나이가 든 시청자들이 뭐를 그 보여주고자 can show 볼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지 they qualify for free service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 자격이 되는지 뭐 증명하는 거 이거를 지금 뭐 하고자 알려주고자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사실 이것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하나 더 보고 확인해 가야겠다 자 보니까 those wishing to claim 자, those wishing to claim. 뭐래요? 도우즈는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입니다. 사람인데 어떤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One of these licenses. 이러한 면허 중에 하나를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거는 must submit official proof. 제공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인 어떤 증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지금 프리 라이센스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결론. 얘는 지금 첫 번째 문제하고 답이 안 나왔어요. 15번은. 그걸 어떻게? 지금 쭉 보고서 사실 다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문장 더 보고 답을 한 케이스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 보고 답을 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100%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 보고서 내가 첫 문장 정독했는데 첫 문장 정독한 다음에 보기를 보았지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뭘 해줘야 되느냐? 이거 말 그대로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략 한이 정도까지는 읽어주셨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야지 좀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